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알서포트, 휴마시스, 신세계, 휴네시온, 그리고 흥국 FMB, 우리들 휴브레인, 컴투스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TCK,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비트컴퓨터, 현대모비스, 알서포트, 이녹스 첨단소재, FST, 효성 첨단소재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화신, DAP, 휴마시스, NHN, 파이오링크, 대주전자재료까지 올렸고요. MTN은 삼성바이오로직스, HDC 현대산업개발, 파미셀, KB금융, 휴마시스, 알서포트, 서울식품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종목들마다 또 이슈를 분석해야 또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세워볼 수 있겠죠.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꼼꼼하게 이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 가지 종목 선정해 오셨을 텐데 어떤 네. 종목부터 볼까요? 네, 휴마시스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예.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4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좀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아까 알소프트도 지금 많이 특징주 종목을 올렸는데 이런 것들 다시 얘기되는 거 보면은 시장이 작년으로 되돌아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주가 시장이 한 축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짚어보는 차원에서 휴마시스 선정했습니다. 네, 불안불안했지만 오늘장에서 이렇게 1% 넘게 급락 흐름을 두 양시장 모두 나타내면서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난 3월로는 안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했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을 일단 먼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늘어서 누적으로 16만 5,344명으로 이렇게 집계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가 작년 1월 20일인데요.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이 사실 어제였었는데 어제보다 41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바로 경신을 네. 한 겁니다. 그래서 사흘 연속 첫 2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실 300명에서 700명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달 중순 들어서 이달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지금 1,300명대로 지금 치솟은 상황입니다. 네, 다시금 이제 경제 재개주라고 하죠. 네. 다시 뭐 항공, 여행 갈 생각도 하고 트래블 버블 얘기도 맞습니다. 한창 나오고 있었는데 7월, 8월에 다시금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코로나19 관련주들 쪽으로 상승세가 다시금 치우쳐지고 있고 진단키트 쪽도 마찬가지고 이 휴마시스가 결국은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인 거잖아요. 네. 지금 오늘장에서만 20% 넘게, 22% 넘게 지금 상승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뭐 전 세계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의 영향이다. 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네, 뭐 오늘 이렇게 1,300명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좀 받았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일본 쪽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일본 증시도 굉장히 지금 2%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예. 뭐 휴마시스 비롯해서 뭐 시젠, 랩지노믹스, 진단 키트주가 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가 이제 코로나19 자가 검사 진단 키트 도입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20만 개를 이제 공급하는 걸로 이제 5월에 계약을 했고요. 좀 추가 납품 요청의 가능성도 있다. 좀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뭐 유럽에서도 사실 델타 바이러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휴마시스의 그 진단 키트가 체코를 비롯해서 이미 지금 유럽 3개국에 쓰이고 있고 오늘 또 휴마시스가 독일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아 유럽 쪽 시장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수급에 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앞으로 휴마시스를 포함해서 진단 키트주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라든가 백신 접종률 등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진단 키트주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투심을 자극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SD바이오센서라고 또 진단 키트주의 약간 큰형님 같은 그런 예. 종목이 또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을 봤는데 그 아직까지 상장 안 했지만 상장으로 인정받을 기업 가치가 5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CGN이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 안팎이니까 CGN보다 더 큰 게 상장을 한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143대 1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예. 기관들이 이렇게 진단 키트 주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다. 물론 이게 이것도 역시 델타 바이러스 영향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본 시장의 돈이 진단 키트 그 기업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휴마시스처럼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 넘게 오르는 등의 그러네요. 좀 이렇게 좀 그 등락폭이 사실 큰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급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주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휴마시스는 20% 넘게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 2% 넘게 네. 상승하는 등 뭐 랩지노믹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코로나19에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또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잘 네.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순간이네요. 지난 3월은 다시금 안 왔으면 좋겠 다는 마음입니다. 같이 자가 방역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자, 휴마시스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흥국 F&B입니다. 네. 여기가 네. 이제 마켓컬리라는 그 신선식품 서비스 업체에 네. 이제 30여 개의 품목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컬리 관련주로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하면서 이제 컬리 관련된 소식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흐름을 예전부터 보이고 있는데요. 컬리 상장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오늘 좀 장 초반 좀 상승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며칠 전부터 뭐 야놀자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상장 관련해서 지금 창투사들도 좀 들썩들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흥국 F&B가 컬리 상장 소식으로만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컬리 상장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기도 하잖아요. 네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 컬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할 때도 흥국 F&B가 움직였다가 그렇죠. 그때 또 얘기가 없어서 다시 내려갔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이제 미국과 국내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컬리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흥국 F&B가 주가가 다시금 좀 이렇게 상승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게 사실 뭐 미국에서는 밸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그 컬리의 기업 역량이 미국에서 상장을 해서 안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시장의 우려가 항상 있었고요. 의문점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가치가 5조 원 이하면 그 미국에서는 스몰캡으로 인정이 되고 비즈니스가 또 미국에서 이루어지면은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을 할 텐데 또 비즈니스는 또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다. 소외되면 결국 상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느니 차라리 국내 증시 상장이 낫지 않겠냐. 예. 이런 그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 크래프톤이 지금 거의 시가총이 20조 원 넘는 걸로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때문에 컬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희망을 좀 보지 않았나. 국내에서도 저렇게 수십조 원의 밸류를 인정받을 수가 있구나. 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국내 증시로 결정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외에서 컬리가 주가가 이제 주당 8만 3천 원이고요. 예. 시총으로 2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제가 공교롭게 또 어제 컬리 관계자분들 만났거든요. 오. 예. 비싸다. 기미하긴 없나요? 네, 네. 비싸다.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지금 8만 4천 원 조금 비싸다. 왜냐하면은 이게 2조 5천억 원의 밸류가 지금 비싸다는 것보다도 8만 3천 원에 사면은 더 벌어야 되잖아요. 장외에 산다고 하면은 예. 더 큰 기대 수익을 얻는 걸로 지금 들어가는데 만약에 8만 3천 원에 사서 더 먹으려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컬리가 4조 원, 5조 원이 돼야 되는데 그건 단기간 좀 힘들지 않겠냐. 좀 이런 맥락에서 지금 장외가는 좀 비싸다. 좀 이렇게 상장하고 보더라고요. 나서도 이제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길게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일 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대로 상장한다고 해도 이게 컬리가 정말 기업 가치가 4조 5조 원이 갈 것이냐 단기간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또 때마침 어제 또 관계자분을 만나셨군요. 예. 자 어쨌든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지금 2천억 원 넘는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하고 한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네.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자 흥국 F&B가 그러니까 컬리 상장하기 전까지는 결국 이런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뭐 펀더멘털적인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 이제 컬리 상장 이슈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변동 폭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지금 오늘도 좀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폭이 예. 이런 뉴스로 움직일 때는 처음에 가장 많이 오르고 점점 상승폭이 줄어들잖아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사실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내밀한 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컬리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컬리가 상장이 안 돼 있고 비상장사는 투자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그 동일 업종의 오아시스 마켓을 운영하는 지역 소프트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맞지 이 흥국 F&B에 그러한 이유로 투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라. 네네. 중장기적으로 보다도.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흥국 F&B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약간의 박스권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늘장 장 초반에 급등세를 나타내서 다시금 많이 빠지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4,7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만큼의 변동성 관리를 같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흥국 F&B까지 두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KB금융입니다. 네, 이건 역시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예. 이게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뭐 한국은행에서 이미 연내 두 번 정도 금리 인상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던 상황이라서 은행주에 관심 갖는 분들도 꽤 많고 뭐 배당주로서도 그렇지만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연초 대비 거의 한 3, 40%씩 네. 오르기도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달 코로나19 때문에 좀 빠진 거 전에는 계속 한 30%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근데 앞서 휴머시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커졌고 예. 그래서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금리 인상을 못할 수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가격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전날 뉴욕 증시에서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때문에 예. 좀 증시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특히 S&P에 있는 그 금융주가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좀 S&P 낙폭을 주도했다. 좀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또 지난주 미국과 한국 뭐 시장금리, 국채금리 모두 전 구간에 대해서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시장금리가 하락할 거다. 좀 이렇게 전망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금융주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1월 말 2월부터 이제 차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했던 거는 맞기 때문에 그동안 네. 올라왔던 그런 흐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은행주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은 우리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좀 낮췄던 거지 올릴 수밖에 없는 수순은 네.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네. 속도가 문제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아직은 괜찮다. 혹은 네. 뭐 오늘 이렇게 빠지는 게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항상 두 가지 얘기가 다 동시에 나오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더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좀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지금 뭐 유동성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또 리스크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제 리스크여서 이제 경기 둔화되지 않냐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증시도 주춤하고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건데요. 이게 사실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될 정도로 그런 수치가 나왔냐 예. 사실 그건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흐름이고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은행주가 사실 변동성이 많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님들은 이게 그 금융주를 살려고 할 때 캐피탈 게인을 먹으려고 산 거냐 배당주로 접근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사실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분석들을 보면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은행주도 경기 민감주에 또 속하기도 하잖아요. 네. 결국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은행주로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또 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관점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요. 은행주들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KB금융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 넘게 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5만 300원대 흐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